지난 2년, 사실 이제 당선된 3월로 치면 이제 2년 반 됐어요. 네. 중간평가를 이번에 한 건데도 정신 못 차리고 엎어커스로는 맥주까지, 맥주 파티까지 보면서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거예요. 뭘 해도 믿을 수가 없고 뭘 해도 거짓말 같은 느낌? 이번에 뭐 좀 이따 우리 이야기했지만 석유 슈츠 직접 발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합니까? 가능성이 20%도 안 된다는데. 근데 석유공사 내부에서는 영해 3%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더라고요. 경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라고 뭐 매장량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매장량은 정말 발견되었고 경제적 시추가 가능해서 정말 생산을 할 때 발표하는 거라는 이런 경우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된 때는 그냥 추정량. 추정치. 네. 네. 발견 추정치, 네. 부존 추정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데 본인이 매장량이라고 해버리고 어제 20% 얘기한 그 아브레우인가 고문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들을 만났는데 그 발언을 들어보겠지만 그 전에 시사인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네. 여길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을 했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철수를 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드사이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규모면으로는 액트지오보다 훨씬 더 크고 경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서 이거 가망 없다라고 철수했는데 액트지오가 아 여기는 뭐 20% 돼 이렇게 하고 뚫는다고 하면 그 뭐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도 돈은 받고 안 나오면 너네들 돈 안 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은 형 그러니까 이 내용들 보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데 지금 진짜 반짝 효과는 보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니까는 70대 이상 그다음에 TK 지역 같은 경우는 반응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가 아니라고 한 것과 아 이름도 이상해 아브레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서요.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대요. 왜냐 한국과의 계약 조건 때문에.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자세히 설명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왜 20% 이상이 되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류의 계약 조건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내일이죠. 내일 발표하는 상황을 보면. 5일 대통령의 3일 날이죠. 3일 날 대통령의 발표 자체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확인될 거고 당장 이 기사 왔을 시사인인가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다양한 관련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하는 측면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더 재밌는 건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저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아브레유? 아브레유. 예, 아브레유. 아브레기 아니고. 예, 아브레유가, 예. 저희 포스코랑도 관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포스코에 계속 전화가 많이 갔나 봐요. 뭐야? 어떤 계약을 한 거야? 그랬더니 맨 처음에, 우리 모르겠어. 아직 확인이 안 돼. 라고 얘기하다가 2021년도에 단기 계약, 단기 용역 맺은 게 하나 있었던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저는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만 노린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계속 우기겠죠? 예를 들면 5번 정도 한다니까 한 번 할 때 한 3개월 걸린다는 거잖아요? 배가 오는 거 빼고 그냥 시추하는 네. 데만? 그러면 15개월 정도를 끌어갈 수 있으니까 임기 남아있는 3년 동안 이거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아브레우한테 그 말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말이냐 방구냐 이런 표현이 있다. 그 뜻이나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 자세하게 설명하러 오겠다고 하면서 뭐 얘기를 못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와요? 이게 어떤 식하고 똑같냐 임선대변인. 네. 저는 그게 제일 황당했는데 아니 지금 시추도 안 해보고 물리탐사했는데 이만큼 있다라고 그렇게 허겁지겁 발표하면서 맨 뒤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국민들은 차분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저는 진심이 있지만 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또 음주를 좋아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랑도 맥주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걸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얘기했던 거랑 모순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분해야 되는 것은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과 지금의 그 집권당이 좀 차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석유, 영일만 석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 뭐 물론 뭐 우리가 뭐 가정집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1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CEO가 만든 1인 기업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뭐 연구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은 뭐 이른바 뭐 세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개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철수를 했죠. 이곳은 제가 그 객관적으로 수치만 보면요. 이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 시총이 50조고 연매출 20조 가량 되는 정말 석유 최대 회사입니다. 호주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정보도 많을 것이고 뭔가 사업성 있으면은 먼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되는 일이면요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정말 그렇게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고 뭐 몇십 년 동안 쓸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의 석유 매장량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그렇다면요 자본주의 최접점이었던 미국에 있는 엑손이라던가 뭐 쉘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석유 회사가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시추 뚫는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유가 많이 매장된 그 광구가 발견됐다 하면 외신에서 먼저 가만히 안 있을걸요?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만 난리잖아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한일 대륙붕 그 칠광구요. 그렇죠. 예, 칠광구 논쟁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면 조용히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석유공사 안팎의 전문가들로부터 저희한테 제보가 계속 오는데 가장 믿을만한 제보가 일단 어제 아브레유가 왔을 때 옆에 계속 이렇게 그 보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 간부로 추정이 돼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MB 자원외교 사기 사건으로 정말 예. 수조 날렸잖아요. 뭐 캐나다의 하베스타를 예, 인수했는데 사실은 우물이었다. 석유는 2%도 안 되고 나머지 다 물이었다 하고 그래서 그때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큰 문제가 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벌써 신뢰가 확 깎이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시추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석유공사 내부에서 회사 내에서 결정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그렇게 했고 그리고 2021년에 결정적으로 한 번 더 해봤나 봐요. 시추를 반대하는 사내 여론이 많았는데 사장이 우겨서 한 번 했는데 그때 800억 쓰고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설경사 안팎에서도 이번 거는 완전히 그냥 사장과 윤석열의 한 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쇼란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0%도 안 되는 가능성을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해도 될 내용을 본인이 이게 국정 첫 브리핑이잖아. 그리고 이거 그냥 지지율 올리려고 그냥 아유 그래 내가 발표하고 지지율 올려야겠다. 덥석 대국민 사기 사건을 저질렀다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많이 밝혀질 겁니다. 제가 좀 하나 의심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저만의 뇌피셜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를 좀 오래 다녔다 보니까 이런 주가 조작 같은 걸 여러 경로로 많이 봤는데요. 2018년인가요? 아마 그때 이제 주식시장 중에 여러 가지 뭐 테마주 이래가지고 내부자 거래 정보가 있고 막 급락하고 이랬던 건이 있는데 그 당시 하나 재밌었던 게 보물섬 테마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물섬이 발견된 테마주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신생회사였는데 그 신생회사에서 50일 만에 아마 그 주가 급등하고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1905년에 러일 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이 돈스코이라는 그 함선이 예, 발견해서 그게 예. 발견됐다. 그래서 예. 그 관련 주가 뭐 신일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제강 이런 데 관련된 예. 건데 그쪽이 좀 급등을 합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 그 보물섬 안 됐거든요. 거기에 무슨 뭐 150조가량 금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런 주식이 많이 올라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뭐 금괴가 있는 거 보물섬에 있는 거 원나라 뭐 배가 내려가서 어디에 묻혀있다 뭐 이런 식의 옛날에 우리 생각하면 타이타닉이 묻혔다라는 식의 주식시장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일만 석유 사건 관련해서도 관련된 주식이 상한가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예. 뭐 한 열댓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또 생각했던 게 물론 그런 테마주들이 갑자기 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오래 못 가긴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웃겼던 게 뭐냐면 이 발표를 월요일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이게 뉴스를 덮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 이혼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법원이 사실상 노소영 씨 편을 들어주면서 약 1조 3천억가량에게 지분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SK 주식이 상당히 지분 관계나 경영권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SK 주식이 목요일부터 계속 올라요. 예. 그런데 SK 산하에 뭐가 있죠? SK 정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체이거든요. 케미칼. 네, 예. 케미칼 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이거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SK와 뭔가의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건가? 꼭 SK를 떠나서 제가 정말 이번 발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주가 조작 이렇게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임세현 대변인께서는 SK 얘기만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오른데 그런 데들을 혹시 미리 이렇게 해놓은 자들은 없는가 이걸 한번 꼭 봐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고 예. 그다음에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많은 마음속에 나오겠냐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오더라도 너 있을 때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 막 이런 마음들 예.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자가 뭐만 하면 국민들이 짝짝 갈라지는 거예요. 네. 좋은 일도. 김준영 의원이 그런 문제 얘기를 했었죠. 이분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또 천공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천공이 1월 달에 강연 과정에서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5월 16일 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서 6월 3일 대통령 발표 이후에 이거 뭐야? 예를 들면 뭐 이건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이 내용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용역을 줘서 연말에 그 내용이 나왔었고 연말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5개월 정도 군의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했다고 하니까 정보가 청구한테 흘러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았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기사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재밌는 기사가 석유 가스 기업 매우 신중 이렇게 나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석유 가스 기업이 난리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히려 매우 신중하다는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매우 신중. 이유가 뭐냐면 야, 저거 경제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쪽 지역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 자체들은 발견은 되지만 발견해서 캐내봤자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석유 가스 기업에서 여기에 개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낮짝 나왔는데 내용이 좋아. 그때 가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문제도 이런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경제성이 높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객관적인 것 같고 아브레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무엇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상황. 좀 그렇다면 국민들이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레이라고 하는 개인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공통되게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우드사이드 회사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 직원이 7,000명이 넘는. 아니 그렇잖아도 지금 그거 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우리 정치일번지 세계 각국에서 보시잖아요. 아, 예. 호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 찰스 정님 호주 우리가 살고 있는 퍼스 시티에 이분은 퍼스에 살고 계시는데 예. 우드사이드가 거기 있나 봐요. 호주 우리가 살고 있는 퍼스 시티에 우뚝 서 있는 우드사이드는 직원이 5,000명이 넘는 예. 세계 최고의 석유 탐사 기관이라서 믿을만 합니다. 거기에서 판단했다면 정확할 겁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액트 지원관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가장치. 학고방이에요. 네, 학고방. 어? 직원이 두 명인가 네 명인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대를 내놨더라고요. 공시 자료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고 네. 임대를 또 내놨어요. 임대 내놨어요. 저기 이미. 네. 이게 뭡니까? 빈 건물입니다. 빈 건물. 자 어제 거기에서 아브레고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Was the press conference that was on Sunday. And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So then I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The answer is yes, but I cannot expand on that, right? Because I'm under confidentiality agreement with KNOC. Yeah, that was a project that came from KNOC to ask, basically asking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spectivity of the basin, considering the basin is already a mature basin,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Address this and give more information for you. Thanks so much. 왜 왔냐? 저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좀 2년 됐으니까 그 감 잡으셨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무지하게 이렇게 폼 잡는 거 좋아하고 걷는 자세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영어 좀 써야 뭐 알아주고 뭐 규모가 좀 있어야 상대해주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계 최대 기업에서 아 이거 가망성 없다고 떠났는데 한두 명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 다시 한번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양평고속도로 보세요. 양평고속도로 몇 년 동안 국책기관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 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한지걸 소장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그거를 또 어디 조그만 데다가 맡겨가지고 며칠 만에 바꾼 거예요 그거. 인수위 5월 29일 용역 착수했는데 4월 만에 종점 변경 검토라고 10일 만에 지금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이 엄청 있는 대로 종점 변경을 사실상 내부 확정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그동안 그러면은 그동안 쭉 국책기관이라든지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KDI가 1년 넘게 용역을 했고요. 그 전에 양평군, 경기도, 국토부, LH, 사전 타당성 검사,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검사를 위한 또 사전 검토, 그 다음에 예타. 그것도 예타도 여러 번 해가지고 수십 년 만에 확정된 아니거든요. 그것을 용역 착수 10일 만에 55% 노선을 바꾸고 몇천억의 공사비가 더 드는데 윤석열 김건희 땅으로 잔뜩 있는 곳을 바꿨다. 이건 지금 저는 이거 지금 우리가 차상면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지금 집중됐는데 양평 고속도로는 국정조사로 병행하면요. 이거로도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CEO가 말한 것 중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심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그 부분에서 얘기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광구는 심해에 있어요. 근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심해에 연구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죠? 그럼 무슨 근거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또 약간 의심이 가는 게 지금 원래는 저 사람 개인 회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CEO도 아니고 고문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쪽 11월 달에 고문직을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연말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 자체가.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와 관련해서 고문직을 그만두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금 먼저 어디 브라질이가 어떤 회사에 지금 CEO인가 보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상황을 보게 되면 자 경제성이 있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시추하지 않고는요 경제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닌지 물질을 봐야 하는 건데 물질을 안 보고 자기들이 알 수 있으면 저 회사는 제가 볼 땐 지금쯤 한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됐겠죠. 이미 펀딩이 하나 들어갑니다. 시추하는데 네. 천만 원이란 얘기 천억이 들잖아요. 네. 천억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추를 해봐야 아는 상황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약 관계 때문에, 한국 정부나 계약 관계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또 저번에 보면 우리 그 일본 핵 오염수 할 때, 그 어디에 옥스퍼드 무슨 명예교수 엘리스, 이상한 것 같아요. 물 마실 수 있다. 신일파라도 먹겠다고 얘기했는데. 친일파로 추정되는 교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난리표가 갔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객관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갖다 쓰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자기 직을 유지할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야 10년 후에나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일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매화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객관적으로 예. 파악을 해서 저 실체 자체가 앞으로 실행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네, 소병률님이 김종호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시추 좋아하는 거 보면 토리가 혹시 시추견일까요? 김종호 원장님은. 왜 이걸 김종호 원장님한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 집에 개가 뭐가 있는지 좀 별로 알고 싶지도 않나요. 근데 시추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시추하니까 그 생각나는데 어쨌든 시추가 구멍 밑에 해저에 있는 그 밑에 바닥을 뚫는 거잖아요. 천공이 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이천 나왔잖아요 또. 네네. 이게 뭐 이천조 가치했다 그랬나요? 이천조 가치, 2200조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천조. 예, 예. 근데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 제가 이 전문가한테 언급을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성까지 확인되어서 시추 정말 생산하는 것을 매장량으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소경선 매장량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도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아비레이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잠재 추정치라고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건 시출해봐야 매장량이 확인되고 경제성이 있는지. 근데 본인이 경제성 모른다잖아. 본인도. 하나만 진짜 기자들이 정말 집요하게 물어야 될 것이 호주 우드사이드가 직원, 이제 저희들이 받은 첩보에 하면 직원 7,000명 호주 우드사이드가 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원래 지분이 50% 있었잖아요. 석유공사하고 거기 탐사에. 그 지분까지 무상으로 반납하고 출세했다는 거야. 그냥 뭐 대가도 안 바르고 갖고 가라. 얼른. 여기는 가망 없다. 그러니까 요 정도 뭐냐면 완전히 그냥 손을 털어버린 거야. 빨리 손 털어야지 우리 회사가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석유공사랑 계속 무슨 내고하는 순간 또 회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은 자기가 탄핵당할까 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써버린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과 한국 경제의 미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제가부터 진행하고 있다.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회사라고 저 같으면 야, 그 회사가 어떤 회사야? 갖고 와봐. 야, 근데 이런 회사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지 않겠어? 이게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 좀 더 확인해봐. 그러나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해야 될 맞습니다. 얘기인데 당장 국민들이 그냥 얘기 듣자마자 바로 확인하니까 무슨 저런 집에서 무슨 저런 직원이 1인 기업이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공식적인 스톡상에서 본인이 설명한다? 저는 이건 참 매우 비상식적인 설명 방법인 거고 국민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가 본인이 진짜 엄청 급하거나 그거 두 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제가 볼 때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고문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엄정한 예를 들면 처벌? 우리가 처벌할 수 없죠. 아, 이건 처벌이 될 수 있죠. 성추 안 되니까. 진짜 대통령이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좋은 그러니까 만약에 석유가 나오면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 그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듣기 좋은 얘기할 때는 그냥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국민한테 그걸 얘기하고 본인이 정작 이야기해야 될 것들 뭐 최해병 문제라던가 김건희 씨 얘기 문제라던가 양평고속도로 주가 조작 그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 너무 많잖아요. 정작 국민이 들어야 할 때는 숨고 참모 뒤에 숨어버리는 너무 비겁한 행태를 보이는 그쵸. 거죠 저는. 예를 들면 고발사주 주범도 윤석열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까 병영님께서 지적했는데 그때 그걸 폭로한 게 뉴스버스잖아요. 얼마 좀 있으면 3주년 맞아야 되는데 아 그 거드름 피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한테. 그 뭐 작은 인터넷 매체가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러세요. 뭐 KBS나 MBC 정도는 돼야지. 본인이 이미 작은 매체나 그렇다니까요. 또는 신생 매체에 대해서는 인간이나 언론으로도 안 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어떻게 1인 기업 발표로 본인 무슨 보고를 받은 뭐 세계 최고 전문가? 세계 최고 전문 기업? 1인 기업인데? 7,000명인 우주사이드도 지금 지분 반납하고 도망간 그 철수했는데? 그리고 시추 여부는 다시 한번 제가 석유공사도 하겠는데 원래 시추 여부는 석유공사 내부 결정이래요. 발표는 사장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굳이 또 해갖고 국민들이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추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게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마치 매장량도 아닌데 매장량이 있다고 그리고 시추를 본인이 결정한 것처럼 의사결정도 아닌 거예요. 이게 대통령 결정으로는 아닌 거예요. 석유공사 내부 결정 과정이고 그리고 이것을 올 시대 행국 정상 중에 직접 이런 미약한 가능성으로
발표에 주식시장 엄청난 영향을 준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전문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혜병에 대해서도 본인이 권한 없는데 막 행사해 버리잖아요. 그 어떻게 사단 나갔다 처벌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논리나 개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결정한 게 진리인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MBC도 언론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KBS, MBC 이야기. 그러니까 탄핵이 될 것 같은 게 지금 지지율 21%니까 만약에 10%로 떨어지면 탄핵 국면 간다고 생각해서 아마 비선 라인에서 그게 뭐 천공국도 있는데 약간 가능성이 있다는데 요걸 뻥튀기해서 일단 위기를 모면합시다라고 음모를 꾸며서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검 탄핵 국면 전환님. 석유 시추는 크게 해먹는 거니까 외국인을 고용해야 국민이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건이 사기치는 스케일이 날로 어마무시해지고 있네. 크크크 하셨고요. 더 큐레이터님은 이런 의문을 던지셨어요. 저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레요 얘기하는 거죠. 링크드인 프로필 상으로는 2023년까지 액트지오 고문 대표 아님으로 있다가 퇴사하고 다른 회사 차린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액트지오 대표라고 하면서 왔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하여튼 뭐 계약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수 있겠죠. 예. 용역 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걸로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민한테 설명했는데 이 정도의 혼란적인 상황이 나올 정도라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국정조사거리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업체 선정도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벌써 뭐 시추하는데도 다 정해놨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5개 시추하는데 5천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한화로 약 3,800만 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업치고는 외양상 초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전문가와 관련 기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엉터리 대통령 비서실과 아니면 말고식의 정부는 처음 봅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지금 직함은 액트지오가 아니고 플럭서스라는 회사의 CTO예요. CTO는 뭐냐? 아마 테크놀로지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로 돼 있는 거죠. 아브레우가. 그러면은 액트지오가 아니고 플럭서스라고 하는 대로 해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인걸 소장님? 그것까지는 아직. 작년 12월에 네. 네. 상임감사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임명이 됐어요. 아. 또 검찰. 또 정치검찰. 검찰이 아니고 사무국장. 정치검찰, 이제. 이건 검사 아니에요. 합격했던 정치검찰. 검찰청 사무국장은 네. 그, 저, 사무직으로 그렇죠. 해서 올라갔는데.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을 완전히 보좌하고 그랬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측근이. 이 사람을 상임감사로 임명을 했어요. 냄새가, 감사가 되겠어요? 냄새가 나는데요. 예. 냄새 많이 나죠? 예, 예, 예. 펄펄합니다, 펄펄. 펄펄나죠? 네. 전문성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한테 도움이 될 것만 연구해갖고 섣불리 지금 접근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 제기되네요. 하나만 더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전임 상임감사 임기는 지난해 3월까지였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 공고는 박 전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퇴임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에야 나왔다. 야, 이거 안진걸 소장님. 네.
양평고속도로 바꾼 것도 인수위 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차분히 준비했잖아요. 예. 지금 이것도 지금 석유도 그렇죠. 청공 이야기한 게 1년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자리가 비어 있는데 대검 사무국장 정치검찰과 손발을 함께 맞춘 정치검찰 사무국 또는 정치검찰 수사관 출신을 상임감사를 안 치기 위해서 안 뽑고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공고를 뒤늦게 하고. 그때부터 뭐 MB 자원외교 때도 얼마나 그때 와 회의 나갖고 우리나라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막 석탄공사 이런 데가 수조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 회사를 사들였다. 대한민국 산유국은 아니지만 이제 산유국 못지않은 유산을 갖추게 됐다라고 그때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건데 그것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기 수족들 보내가지고. 하여튼 너네들 까불지 마. 우리 저 정어리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